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반등을 해서 특히나 그 코스피가 막판에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반등 올라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테슬라의 그 신고가 행진이 인도에서 테슬라 실적이 좋아졌다 이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강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 프로라든지, 그쵸? 처음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LNF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오늘도 3,700억을 매도하는 계속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외인 매도 행렬이 지금 8조 9천억 정도, 9,400억 정도가 매도를 했는데요. 일별 현황을 보면 거래소를 8조 9천억 정도 지금 매도 행렬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 번에 걸쳐 매수 외에는 거의 매도 행렬만 왔는데요. 안타깝죠.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이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미리 반영을 하기 위한 예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롬 파월의 경기 침체 국면을 선방어를 하기 위한 행동, 보험 증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증시는 더 환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목요일 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를 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그 역대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면 강세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강하게 상승했었고요. 약세장에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주가가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강세장에서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을 상승하는 길로 안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가장 논란이 되어 있는 게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식으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상은 서민세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흔들어서 큰 손에 뭉칫돈이 지금 20조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국 탈출의 러시를 보이고 있는데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민 중산층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야권에서 금투세를 부자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세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광범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주식시장에 세금 장벽을 치게 되면 계층 이동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에 빠지고 개인만 독박을 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정의정 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1%가 아니라 100%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의 기존에 내던 거래세 인하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득을 보지만 개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 도입 시 환매 이익에 대한 세목이 금투세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 소득의 세율이 22%, 3억 원 이상이면 27.5%를 과세 표준 10억 초과 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세율이 3억 원 이상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금투세가 지금 만약에 3억 원 이상의 27.5% 과세표준이 10억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49.5%를 만약에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소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되고 오히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과세 대상이 큰 손해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이 증시를 이탈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의 프로그램에도 발목을 잡는 지적이 되고요. 또 하나 외인들은 이래서 또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외인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죠. 거의 지금 8조 9천억을 갖다가 매도를 했는데요. 금투세 불확실성이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밸류업에도 발목 잡게 되고 지금 왜 부자 감세가 아니냐 하면 지금 5천만 원 이상 수익자를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개인 잔액의 13.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5천만 이상 수익자를 13.5%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2022년 4월 기준으로 1,384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1,4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 투자 잔액의 13.5%를 세금을 걷어들여서 부자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만약에 10억 초과에서 수익을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비교하면 49.5%를 낼 거를 27.5%로 만약에 낮춰준다면 이야말로 부자 감세가 되는 거죠. 부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고 개인들의 투자자들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짓고 오늘 야당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토론회가 거쳤죠, 24일 날. 저도 잠깐 그 뉴스를 봤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 양쪽이 팽팽하게 금투세 시행팀과 그다음에 반대하는 팀, 유예 팀하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만 과세 통산,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절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얘기하면 뭐 작전 세력이 더 활개친다. 유예를 하면 주가 작전 세력이 활개칠 거다. 그것은 국세청 자료 접근권으로 해서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주가 조작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하나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그럼 주가가 다른 변수가 없는지 주가가 그렇게 하락한다면 인버스를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세금 내는 거는 뭐 인버스를 투자하든 어떤 소득이 나오면 세금 내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대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변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우회한다면 10년 차로 갖고 있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아, 인버스 투자하면 뭐 세금을 안 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을 부자 되게 만들고 행복한 투자자들을 만들어서 경기에 살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금투세를 시행하는 순간 10억 이상의 엄청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49.5%낸 사람들을 도와줘서 27.5%뿐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감세 정책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 대장동 그 김만배 일당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받았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하게 되면 49.5% 적용되던 것을 27.5%만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미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돈은 수백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인을 부자로 만들고 오히려 그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진짜 개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죠? 나라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서민들이 많이 중산층으로 이동돼서 그죠? 계층 사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당연히 한 나라가 뭐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 개인들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진짜 부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밸류업 지수 모멘텀이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 제가 제대로 찾아보질 못했는데 밸류업 지수 3시 반 이후에 발표했나 보는데 발표를 했나 보네요. 밸류업 지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100개 종목을 공개해서 시장 대표성의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한다는데, 주도 업종으로 보는 정보 기술과 산업재 헬스케어. 이게 지금 구성 종목은 100종목이고 정기 변경은 매년 6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 연 1회다. KRS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선별 기준으로는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을 활용했다 그러는데요. 코스닥 시장 유가증가세는 19 시총 400위 이내, 시총 약 5천억 이상 기업이어야 시장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고요. 밸류업 지수는 30일부터 오는 30일부터 1초 단위 실시간 지수 산출이 계산된다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증권의 67개, 코스닥의 33개로다가 정보 기술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LG이노텍, HPSP, 리노공업, 동부아이텍 뭐 이런 것도 이스페타, LX세미콘, 헬스케어에서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케어젠, 메디텐티움, 종근당 등이 선정됐고요. 소비지에서는 힐라홀딩스, 현대기아, 부동산 종목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 이렇게 뭐쭉 나와 있는데요. 고려한 가장 문제는 뭐 금융 대장주로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은 포함되질 않았어요.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으로는 동부아이텍, 현대차, 신한지주, 메르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7개 종목이 있었죠. 조기 공시 특례로 지수에 편입됐다. 어쨌든 뭐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드디어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100개 종목을 공개하면서 하여튼 오늘 그세 가지 테슬라로 인해서 오늘 전기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투세 논란, 또한 가지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이런 것들이 오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리튬 가격, 원자재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니켈 가격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2차 전지 가격이 강한 반등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강한 상승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담아가는 전략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